3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. 시간 후의 집에서 미 역할을 맡은 김윤진입니다. 시간 후의 집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읽어봤고요.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아싸! 드디어 나한테 이런 대본이 왔구나. 왔구나. 정말 제가 스릴러 장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약간 어떻게 보면 세븐데이즈 이후로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 스릴러이지만 알맹이가 꽉 찬 가족 드라마 이야기. 감동도 있고 스릴도 있고 반전도 있고 액션도 있고 조재현 씨도 있는. 네, 사랑도 있습니다. 사랑도 있고. 네. 뭐 사랑은 그닥. 지금 솔직히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과정은 국제시장과 좀 달리 풀을 전체 얼굴에 바르고 그리고 헤어드라이를 말려요. 예. 네. 그리고 검버섯이랑 메이크업을 그 위에 하고 근데 그 풀칠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때로는 세 번까지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과정일 뿐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부분은 나이든 미인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. 아픔도 있고 수감생활도 하셨고 수감생활도 하고 그리고 병이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목소리나 걸음걸이 그리고 그 나이대에 비해서 훨씬 더 고생한 만큼 훨씬 좀 더 그 나이듦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감독님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예, 엄청난 지금 뭔가 긴장감을 보이고 있는데요. 네. 뭔가 깜짝 이벤트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. 아,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실, 촬영이 좋았다. 이 음악은 뭔가요? 이 노래는 뭐죠? 이런 것도 준비돼 있어. 이 음악은 뭔가요? 날이 굳어서, 날이 좋아서, 날이 흐려서 모든 촬영이 아니겠습니까? 좋았다. 어머, 어머, 너무. 오늘 화이트데이이기 때문에 네. 오태견 씨가 노래가 참 예, 갑자기 도깨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. 청룡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 그 정도로 좋아요? 아, 그 정도까지 여우주연상 탈 때보다 더 기분이 좋다라고 아, 더 좋아했나? 아니 그냥...